while을 사용해서 우리 오늘은 여러 가지 표현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while 하면은 뭐뭐 하는 동안이란 뜻이죠. 그래서 어떤 일이 동시에 일어날 때 보통 사용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제 얼굴이 동안이죠? 그래서 while입니다. 자, 가볼까요? 첫 번째 하는 게 while 뒤에는 주어 동사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얘가 동시에 일어나니까 보통 동사 ing를 사용해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가끔씩 저한테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while이랑 비슷한 게 during. during 얘는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이 뒤에는 반드시 그냥 단어만 써야 돼요. 이 정도의 차이만 기억하고 우리 한번 영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V 보는 중에 잠들었어요 라는 표현을 할 때 우리가 이게 잘 안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얘가 문장이 두 개인지 한 개인지를 여러분 빨리 생각해야 돼요. TV 보는 중에 잠들었다. 그럼 무조건 영어는 잠들었다. 얘가 첫 번째 문장이죠. 뭐 하는 동안에? TV 보는 중에. 이게 두 번째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앞과 뒤를 연결해 주니까 접속사. When, if, while 뭐 이런 단어들이 필요하겠네요. 자, 볼까요? 나는 잠들었다. 시제가 과거죠, 여러분. 잠들었어요. 과거예요. 나는 잠들었다. I fell asleep. 네, 여러분 이게 나와야 됩니다. 물론 나는 잠들었다를 I slept 라는 과거형, sleep의 과거형인 slept 이걸 써도 됩니다. 근데 잠들었다랑 잠잤다랑은 조금은 달라요. 그래서 잠들었다라는 표현은 I fell asleep. 잠에 떨어진 거니까. I fell asleep. 뭐뭐 하는 TV 보는 중에 동시에 일이 일어나네요. 뭘 쓴다? while 을 쓰고 그 다음에 뒤에는 주어 동사입니다. 내가 TV를 보는 중에. 중에니까 진행형이네요. 과거네요. 그래서 주어는 I입니다. watching인데 과거니까 비동사가 필요하네요. I was watching TV.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잘 들어보세요. Oh my goodness, I fell asleep while I was watching TV. I usually fall asleep while I'm watching TV. 이게 문장이 조금 빠르다라고 여러분 알아들을 수 있는 힘은 바로 뭐다? 이 구문을 알고 있으면은 딱딱딱 들립니다. I fell asleep. 이게 한 번에 들려야 돼요. I fell asleep while I was watching TV. 좋아요. 자, 다음 가볼까요? 우리 다음은 뭐냐면은 길에서 걸어가다가 자빠졌어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자빠졌어요? 이 문장이 1번입니다. 길에서 걸어가다가. 이게 두 번째 문장이죠. 동시에 일어났네. while을 쓸 수 있겠죠? 그럼 나는 자빠졌다. 걸어가다가 길에서.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쓰냐면은 내가 자빠지니까 I 과거로 갑니다. fell down. 그렇죠. fall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I fell down이에요. 그럼 길에서 걸어가다가 라는 접속사 뭐뭐 하는 중에 while 얘도 쓸 수 있고 뭐뭐 할 때 when 얘도 쓸 수 있습니다. 둘 다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거 걸어가는 중에 자빠지거나 걸어가다가 자빠지거나 뭐 큰 차이는 없어요. 동시에 일어나냐? 그냥 이때 이렇게 되냐? 이 차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 한번 while도 좋지만 여기서 when으로 가볼게요. 뭐뭐 할 때 when 누가 주어 뭡니까? 내가 걸어가는 중에. I was 걸어가는 거죠. walking 길에서 길은 길 위에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on the street 이렇게 쓰는 거예요. 물론 I fell down
While I was walking on the street. 얘도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냥 자빠졌어요? 길에서 걸어가다가. 그냥 이 시간에 순차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동시에 일어난 게 아니라 그래서 when을 썼습니다. 나는 너의 눈을 바라보는 게 참 좋아. I really like to look at your eyes while I am listening to you. 이거는 동시에 일어난 일이에요. 자, 좋아요. 이렇게 기억하시고 다음 거 갑니다. 어제 방 청소를 하다가 만 원을 발견했어. 그럼 여러분 이게 내가 방 청소를 할 때 만 원을 발견한 건지 방 청소를 하다가 동시에 일어나서 만 원을 발견한 건지 어떤 표현이 더 좋을까요? 그렇죠. 여기서는 하다가 발견한 거니까 동시에 일어났네요. 그래서 while을 쓰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만 원을 발견했다. 얘가 첫 번째 문장이 되겠고 어제 방 청소하다가 얘가 두 번째 문장이 되겠네요. 자, 갑니다. 나는 발견했다. 만 원을. 주어죠? I. 발견했다. 시제가 과거입니다. 그래서 find가 아니라 과거형인 found. 뭐를 발견했습니까, 여러분? 만 원을 발견했죠. 10,000 won.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뭐뭐 하다가 접속사 while 내가 방 청소를 하고 있었다. I 하고 있네. 시제가 과거입니다. am 쓰면 안 돼요. 과거니까 was 청소하고 있는 cleaning 방 청소. 그냥 모든 방 여러 개면 rooms가 돼요. 그러니까 아무 방이나 하나 하면은 a room이 되겠죠. 내가 항상 청소하는 그 방이다. the room이 됩니다. 여러 개면 rooms도 되고 내 방이다. my room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뒤에 거는 뭐 큰 의미는 없어요. 어떤 걸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I found 10,000 won while I was cleaning my room.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while이라는 단어도 알아야 되고 문장이 두 개라는 것도 머릿속에 알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정말 힘들어요. 그러니까 천천히 하나씩. 처음에 좀 문장이 길다. 밥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친구가 전화했어. 먹고 있는 도중에 친구가 전화 온 거죠. 이 시간이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면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 절대 혼자 못해. 그러니까 갑자기 친구가 전화 왔네? 이게 첫 번째 문장이죠? 밥 먹고 있었는데? 두 번째 문장이야. 문장이 두 개면 접속사를 써야 돼. 근데 여기서는 when 또는 while을 쓸 수 있어요. 오늘 공부하는 거는 뭔가 동시에 일어나면 while, 순차적으로 일어나면 when. 밥 먹고 있는데 따라라라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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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시에 일어났네요. 자, 갑시다. 뭐 갑자기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 누가? 친구가. 내 친구로 할까요? My friend. 한 명으로 하겠습니다. Friends가 아니라 한 명만 전화할 수 있으니까. 동사의 과거형이네요. 전화했어. Called. 한국말은 친구가 전화했어요. 근데 영어는 전화를 했으면은 누구한테 전화했는지를 반드시 생각해서 써줘야 됩니다. 누구한테 전화했어요? 나에게. 자, 갑자기는 suddenly. Suddenly. 뭐 솔직히 얘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My friend called me suddenly. My friend suddenly called me. 뭐 어디 위치에 들어가든 suddenly my friend called me. 다 됩니다. 이 suddenly는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자, 좋아요. 친구가 전화한 거죠. 뭐뭐 하는 중에. 내가 밥을 먹고 있는 중에. 그러니까 뭐뭐 하는 중에니까 while을 쓰고 숨어있는 주어. 누가? 그렇죠. 내가. 자, 여기부터 어려워집니다. 동사예요. 밥 먹고 있었는데. 먹고 있었는데. 뭔가 조금 생동감이 나죠. 그럴 때는 be plus ing. 생동감이 나니까 be plus ing인데 과거형이네. Was
eating. 먹는 거에 초점을 두면 eating. 먹고 시간을 보내는 데 초점을 두면은 having. 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제 마지막에 밥이 남았습니다. 밥. 이 밥은 영어로 그냥 여러분 그냥 식사라는 표현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a meal. a meal 이라고 하면 돼요. 근데 얘는 약간 조금 약간 딱딱한 영어예요. 저 같은 경우는 밥은 영어로 흔히 이렇게 말한다. 아침에 먹는 밥이 있고 여러분 이거 머릿속에 기억하세요? breakfast. 점심에 먹는 밥이 있고 lunch. 저녁에 먹는 밥 dinner. 뭐 supper도 있는데 supper는 안 할게요. 밥이 요겁니다. 이 세 개. 그럼 여기서 뭘 쓸까요? 지금 점심이니까 이렇게 가면 돼요. 그러니까 저는 요걸 솔직히 선호합니다. a meal도 좋지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한국어를 영어로 바꾸는 연습. 그리고 이거를 이제 머릿속에 기억하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해보시죠, 여러분. 어, 나 밥 먹고 있었는데 친구가 갑자기 전화했어. 아, 숨어있는 주어. My friend? 어? Suddenly called me. 내가 뭐 하는 중간에? While I was having lunch. 자, 요겁니다. 제가 외우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하나씩 생각해서 하면 할 수 있다. You know what? I was a little bit surprised because my friend suddenly called me while I was having lunch. 그러니까 이거 제가 이렇게 말을 빨리 하더라도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거는 이 구문을 알고 있거나 제가 말을 빨리 할 때 머릿속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연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연습을 정말 많이 해야 된다. 내가 유튜브 3시간, 4시간 봤다고 해서 절대 나오지 않는다. 계속 연습. 복습하고 연습하고 또 하고. 정말 중요하죠. 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건 여러분 저희 프랭크쌤 영어에서 그 집중 케어가 있습니다. 그거를 여러분 한번 저를 믿고 좀 비싸긴 하지만 한번 해보세요. 집중적으로 하다 보면은 정말 늘 수 있어요. 자, 내가 TV를 보고 있었을 때 핸드폰이 울리기 시작했어. 자, 이거 볼까요? 그럼 보세요. 일단 위에부터 갈까요? 내가 TV를 보고 있었을 때 얘가 첫 번째 문장이고 핸드폰이 울리기 시작했다. 얘도 동시 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자, 보세요. 그러니까 위에부터 하든지 아래부터 하든지 상관없어요. 밑에를 1번으로 하고 위에를 2번으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TV를 보고 있었을 때. 그럼 내가 TV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때 핸드폰이 띠르르릉, 띠르르릉 울리는 거죠. 그러니까 뭘 쓴다? Why를 쓰면 돼요. 그럼 내가 TV를 보고 있었다는 이 상황에 집중해 봅시다. 나는 보고 있었다, TV를. 그렇죠. I was watching. 이게 한 번에 나오면 이제 여러분은 영어에 대한 개념, 구조가 어느 정도 잡힌 겁니다. While I was watching TV. 제가 말을 했네요. TV 보는 중에. 핸드폰이 울리기 시작했다. 뭐가? My phone. 네, 핸드폰이죠. 자, 여기 대문자로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문장이 두 개니까. My phone. 시작했다? 시작했다? Started. 울리는? Ringing. 이렇게 쓰는 거죠. 지금 어렵죠, 여러분? Ringing이? 이렇게 기억합시다. 야, 너 핸드폰 온다. 너 핸드폰 울려. 전화 와. 영어로 바꾸면 전화 와. Your phone is coming. 안 됩니다. 전화가 발이 달려서 진짜 오는 거예요. 전화가 온다는 소리는 전화가 떼르르르릉 떼르르르릉 ring 이라는 동사를 씁니다. 그래서 your phone 전화가 오고 있네요. 지금 is ringing. Your phone is ringing. Why don't you answer the phone? Your phone is ringing. Why don't you answer the phone? 이렇게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얘를 절대 외우는 게 아니에요. TV 보고 있었을 때 While I was watching TV, my phone started ringing. 좋아요. 근데 얘를 여러분 while이 아니라 그냥 TV 볼 때 순차적으로 시간이 간다라고 하면 When I watched TV, my phone started ringing. 이런 식으로도 가능합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는 좀 while이 좀 낫지 않을까. 물론 when에서도
의미는 통합니다. 좋아요. 자, 다음 가볼까요? 다음은 산책하다가 예쁜 꽃을 발견했어요. 내가 산책을 할 때 발견했다면은 when이 되겠고 산책을 하면서 발견했다면은 why를 쓸 수 있겠죠. 둘 다 됩니다. 여러분 편한 걸로 쓰시죠. 자, 꽃을 발견했다. 그러니까 얘를 1번으로 가도 되고 뭐 얘를 1번으로 가도 되고 크게 상관없습니다. 자, 얘를 1번으로 해볼까요? 그럼 이렇게가 1번이에요. 산책하다가. 그럼 누가 산책한 겁니까? 숨어있는 주어. 내가 산책한 거죠. 일단 여러분 저는 여기서는 when으로 가볼까요? when? 내가 산책할 때 그래서 when I 썼어요. 자, 산책하다라는 동사 take a walk. take a walk. 기억나시죠? talk가 아니죠. take a walk. 썼어요? 누가? 발견했다. 누가 발견했습니까? 내가. 발견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고민이 옵니다. 예쁜 꽃이니까 꽃 하나인지 꽃 여러 개인지. 보통 꽃이 여러 개 있겠죠? pretty로 할게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정말 잘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자, 보시죠. 과거입니다. 얘는 과거가 아니야. 시제가 안 맞아. 그래서 과거로 바꿔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약간의 문법이란 소리죠.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이거를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문법만 공부해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산책하다가 예쁜 꽃을 발견했어. 여기서 어떻게 처음에 얘기를 할 거냐. I found beautiful flowers. 뭐 하는 도중에 했다면은 while I was walking 또는 while I was taking a walk.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while이냐 왜냐 그 문제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어떻게 문장을 처음에 빼서 얘기할 거냐. 거기에 좀 더 집중하면은 내가 스트레스를 안 받고 얘기를 조금은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다음 볼까요? 다음은 쇼핑하다가 할인 행사를 발견했어요 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면은 발견했어요? 할인 행사를. 여러분 할인 행사는 제가 알려드릴게요. 할인 행사는 세일 해도 되는데 여기서는 프로모션. 프로모션. 얘가 할인 행사라는 뜻이 있습니다. 할인 행사 하나를 발견했다? 어 프로모션으로 가죠. 그러면 나는 발견했다? 할인 행사를. 그래요. I found a promotion. 여기까지 썼죠? 쇼핑을 하다가. 쇼핑하는 중에 발견했으면 while. 쇼핑할 때 발견했으면 when. 순차적으로 가면 when. 동시에 일어나면 while. 뭐가 좋습니까, 여러분? 편한 거를 쓰면 됩니다. 쇼핑하는 중에 발견한 느낌이죠? 그래서 while 내가 쇼핑할 때 I was shopping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I found a promotion while I was shopping. How often do you go shopping? I heard that there will be a big promotion, like a Black Friday. That's why I wanna go shopping with you this weekend. 이런 식으로 써도 여러분 조금씩은 들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음 볼까요? 다음은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새로운 친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위에부터 가볼까요? 위에를 1번으로 잡고 밑에를 2번으로 갑니다. 그럼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이 기다리면서 뭔가가 일어나면서 친구를 사귀었네요. 그래서 when이 좋을까요? while이 좋을까요? 그렇죠. while이 좀 좋습니다. 그럼 while 내가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I was 기다리다 waiting
for a bus. 여기 첫 번째 문장이죠. While I was waiting for bus. While I was waiting a bus. 자, 이게 첫 번째 문장이에요. 새로운 친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나는 가졌다 새로운 친구들을. I had new friends. 나는 새로운 친구를 만들었다. 그렇죠? I made new friends.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얘를 무조건 외우면 안 돼. While I was waiting for bus, I made new friends. What do you usually do while you are waiting for bus? 이런 식으로. What do you do? 이렇게 빨리 얘기는 안 해드려도 What do you usually do while you are waiting for a bus?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런 구문 연습을 여러분 많이 해야지만 내가 그래도 영어를 조금은 빨리 말할 수 있는 힘이 생기죠. 음악 듣고 있는 동안 그림을 그렸어 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럼 음악을 듣고 있는 동안 동안이 있네요. 얘는 무조건 동시다발적입니다. 첫 번째 나오는 접속사 while을 쓰고 내가 음악을 듣고 있는 동안 그렇죠. I was 음악 듣다 listening to music. While I was listening to music. While I was listening to music. While I was listening to music. 그림을 그렸어. 그럼 누가 그림을 그린 겁니까? 내가 그린 거네요. 그러면 주어 나는 그렸다. 그리다라는 동사 draw라고 하죠. draw 그림을 그림 하나를 그려볼까요? 여기서는 덜을 쓰면 안 됩니다. 그냥 그림 아무 그림 하나는 그리니까 a picture가 되죠. 자 근데 보세요. 과거죠. 단순 현재입니다. 그래서 과거형으로 drew I drew a picture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연습들 여러분 계속해야 됩니다. While I was listening to music, I drew a picture. 좋죠. 자, 이런 표현들 같이 알아두면 좋고 숙제를 하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렸어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일단 숙제를 하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렸다. 얘도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다. 그러면 while 숙제할 때 단순히 전화벨이 울렸다. When 어떤 게 좋습니까? 우리 한번 숙제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뜨르르르르릉 뜨르르르르릉 이런 느낌이니까 while로 가볼게요. while 쓰고 내가 숙제를 하고 있었는데 I was doing 내 숙제면은 my homework 전화벨이 울렸다. 쉽죠? my phone 아까 앞에서 공부했으니까 울렸다 rang While I was doing my homework, my phone rang 이렇게 쓰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저는 10개 연장을 해봤는데 그 영작이 그렇게 어렵진 않더라도 중요한 건 뭐다? 아 내가 뭐 when을 언제 쓰냐, why를 언제 쓰냐 이 차이점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떻게 빨리 문장을 말할 거냐예요. 이 연습을 많이 해야지만 여러분 영어가 향상되고 좋아질 수 있다. 그런 것들 천안, 동탄, 강남에 있다면은 저희 팀 영어에서 이런 연습을 해보세요. 제가 체계적으로 만들어놨어요. 다 됩니다. 자, 그게 안 된다. 그럼 저희 라이브 방송이나 아니면은 프랭크쌤 영어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은 저희 수강권이 있습니다. 스스로 공부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영어는 언어기 때문에 스스로 공부하는 건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을 교육하고 그 선생님들을 믿고 제가 교육한 선생님과 함께 여러분 집중 케어반에 들어오셔가지고 1대1로 공부를 하시면은 이 모든 것들을 다 한 번에 할 수 있는 거예요. 라이브 방송도 들을 수 있고 1대1 전화영어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체계적으로 온라인으로 수업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비싸지만 저를 믿고 내가 진짜 영어를 이번만은 마지막에 한번 올려보겠다.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우리 집중 케어반 여기 프랭크쌤 영어 여기에 들어오셔가지고 수강권 및 집중 케어반을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좀 힘들면은 그냥 수강권부터 시작해도 됩니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 영어 공부하기 딱 좋은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프랭크쌤이었습니다.